성함을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지금 그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? 네, 이세은입니다. 아, 이세은 씨요. 아,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가수는 원래 목소리가 타고났다고 그랬잖아요. 타고난 사람이 가수가 된다고 그랬어요. 근데 제 생각이 좀 얼마 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가수는 1%의 영감과 99%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. 그 얘기에 합당한 분이 이세은 씨 같아요. 이분은 굉장히 연습이 많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네요. 이 정도로 고음 샤우팅 창법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뭐 한두 달 연습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아, 저는 이분 상당히 진짜 연습 끝에 나온 천재성을 발견했다.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그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안 바꾸시는 게 사실 좋고요. 그리고 진짜 그 번호 연결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정말 다행이고, 그리고 저희 쪽에도 잘못이 있지만 그건 이세은 씨도 사실 좋은 행동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한다면은 통과를 안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, 다행히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결선에 진출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그 민수 같은 핸드폰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. 올라가셔서 실력 발휘 아주 또 최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다시 결승전에까지 가실 분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한 팀은 이건우 씨, 한 팀은 진미령 씨,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죠. 원래 소요 시간이 3분인데 거의 15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. 두 분 뽑는데 그만큼 정말 놓치기 아까운 가수들이 너무 많았다는 뜻입니다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을 택한 것은 제가 그 작사 생활 40년 동안에 이 음악이 제 몸속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. 예, 로이와 휠입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네. 자, 진미령 씨 또 한 팀. 네,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실버아이 TV에서 주관을 했습니다. 아, 또 한 분의 본선 진출자는 조현일 씨입니다. 네, 조현일 씨. 네, 이렇게 두 팀이 한 발자국씩 나오세요. 또 나오세요.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통과하신 분들, 그리고 지금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오신 두 팀, 이렇게 합해서 이제 결승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